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한문 문법 우리 순접 접속사 접속사 속에서도 순접 접속사도 공부하고 있어요. 그 어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필터가 쉬워요. 이 순접 접속사는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은 뭐뭐 하고 그 다음에 뭐뭐 하여 그 다음에 뭐뭐 해서 뭐뭐 하면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한자예요. 또 하나는 뭐뭐 하자 마자 곧 또는 뭐뭐 하자마자 바로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한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한자 여기에 해당되다가 순접도 조사가 되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알고 이라는 게 또 이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뭐 하자마자 곧 뭐뭐 하자마자 바로 하는 거 이거는 적 간 속자 그럼 간처럼 이렇게 씁니다. 자 먼저 이자 이자가 제가 요거 한번 순접접속사로 쓰인 예문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 이자 밑에 예문 한번 자 같이 볼까요? 자, 온고 이 지신 가이 위사이 나스. 온 간청어는 이렇게 쓰기 읽었습니다. 고 그 다음에 이 지신 온 하는 거는 익히다 물건을 뭐 음식을 익히는 게 아니고 지식 가지고는 습득 익히는 거죠. 요거는 예것 고는 예것 요거는 뭐뭐 하고 예것을 익히고 지는 알다 요 시는요 고가 예것이면 새로운 것 새것 새것을 안다. 뒤에 문장을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거거든요. 적하고 났는데요. 우리 이제 가정접속사 이게 나옵니다. 뭐뭐 하면 생략됐어요. 가정접속사예요. 뒤에 갖고 나옵니다.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면 그 다음은요? 가이 위 그 다음 사 가이 위사 이 자 이 가이 한 거는 뭐뭐 할 수 있다 또는 뭐뭐 할 만하다 위는 뭐뭐시 되다 위사하면 스승이 되다 가이위사하면 스승이 될 수 있다 혹은 스승이 될 만하다 요 의는요 그래서 종결사죠 이게 지금 서술문이죠 서술문에 종결사로 써있었죠 판단이나 결정, 단정 그런 어세를 주는 의미를 주는 종결사로 의자를 썼습니다 그 다음 문장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쓰면은 한 번씩 이것도 요거 하기 전에 우선 몇 가지 사전에 우리 한번 검토를 하고 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비 비유하다 이렇게 있으면
비유하다는 게 있는데 이 한자 비유하다의 한자는 유자로 위에요. A, B 이러면은 A를 B에 비유하다. 자, A 대신에 G를 넣고 그 다음에 라면은 요 라운드로 뭐 하면은 그것을 여기다 비유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먼저 알아두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 문은 이때는 문장. 문장은 유 비유하다죠, 그죠? 지. 그건 그것이요. 그것이 뭐예요? 문장물이에요. 자, 뒤에 보면 어떻게 나오면은 지, 이, 위반, 앞반자. 이거는 이제 취죠. 부를 때다. 뭐뭐 해서 순접조수사로 써있어요. 부를 때서 위는 만들다예요. 만들다 위자예요. 위반 밥을 만든다. 우리나라 말로 뭐래? 밥을 짓다 이랬죠, 그렇죠? 불을 떼서 밥을 짓는 것에 그것을 비유한다. 그 치가 뭐예요? 그럼 요거를 지시되고 사죠, 그렇죠? 목적을 앞에 내세우고 원래 목적어가 있을 자리에 지시대명사 지를 쓴다. 목적어도 어쨌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 형식이에요. 문장을 A를 B에 문장을 부를 때에서 밥을 만드는 것에 비유한다. 이런데 이제 문을 앞으로 가지고 자연스러운 의역 번역을 하게 된 문장은 그것을 부를 때에서 밥을 만드는 것에 비유한다. 자, 요거 자체가 만드는 것하고 이러죠. 만드는 것에 만드는 것. 그러자면 제가 말씀드린 게 소라든지 뒤에 자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붙어도 돼요. 안 붙어도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럴 때에서 답을 안 돼서 비유하고 또 앞에 문제가 뒤에 문제가 또 이어야 전체적으로 또 하고 이거면 마찬가지 이해하는 거예요. 비유하고 그렇죠.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시 시는 유 그것을 어디 비유합니까? 양 양이 위주 신은 그것을 여기에 비유한다. 양이 위주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양은 술을 담그다. 뭐뭐뭐 해서 술을 담가서 위는 만들다. 위반 마찬가지. 술을 담가서 술을 만든. 술을 담가서 만드는 것들은 거죠. 만드는 것에 그것을 비유한다. 자, 이해되셨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소나 자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되니까 그죠. 술을 담가서 술을 만드는 것. 담궈서 술을 만드는 거 이렇게 해요. 자, 이 양자 우리 양조장 할 때 쓰죠, 그죠? 간체는 오른쪽에 어리지 않겠어요. 자, 우리 보면은 발효하다 일어났어요. 술을 발효해서 술을 만든다 일어났고, 자, 발효 우리가 발효시킨 네 말 썼죠. 이건 한자로 앞에 술주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발자 들어가고. 이게 발효지요. 요 발하고 효자 둘 다 술을 개다 술을 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술을 삭히다.
먹고 삽니다. 괴다란 말 아시죠? 괴다. 괴다라는 말은 어떤 걸 거품이 이렇게 우리 발효를 시켜서 거품이 있도록 하는 걸 괴다. 괴다. 우리나라 말씀이죠. 발효 이렇게 써도 발수를 괴다, 발수를 괴다 효. 또 술을 삭히다, 발수를 시키다 효.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요. 읽어봐 주시겠어요? 미득하는 부분이요. 등미, 네, 등미, 미득이란 등미. 자, 보겠습니다. 덕. 미. 이. 그 다음에 위존 이렇게요. 자, 이거 미는요 적다. 등미하면 적이 적으면서 뭐뭐하면서 순적으로 쓰이죠. 이가 순적. 적이 적으면서 위, 이건 지위예요. 지위. 지위가 높다. 적이 적으면서 지위가 높고, 차 또한, 차한테 생겨도 또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생겨도 또한. 지소. 이, 뭐. 네. 지는 지혜. 손은 작다. 요거 뭐뭐 하면서 마찬가지로 지혜가 적으면서 뭐는 꾀하다. 명사형이 되면은 꾀함 또는 꾀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꾀하는 것이 크면 저기 생각됩니다. 가요 접속사 크면. 그 다음에 무화자선이래. 무 화, 재앙화, 그냥 뭐 화화 이랬대 지금. 화가 없다. 화가 없는 자. 무화자 되는 거지. 아, 무화자죠. 화가 없는 자가 선. 그때 선은요 드물다. 화가 없는 자가 드물 것이다. 드물다 또는 드물 것이다. 의 서술적 문장이죠. 문장의 담당 결정, 공격성. 동물단어는 물론 또 한글이에요. 동물 한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자가 순적 접속사로 쓰인 경우 예문입니다.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볼까요? 민, 출, 그 다음에 여, 여예요. 이건 뭐예요? 수레. 수레와 여 썼습니다. 병을 썼습니다. 수레와 그 다음에 마, 말. 마여, 말과 그 다음에는요 규종. 자, 민은 백성이고 이 큐는요 뭐뭇을 내어놓다, 뭐뭇을 내다, 뭐뭇을 바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수레와 말과 요거는요 휴종. 요거는 마부, 말을 부르는 사람 마부. 휴 또는 그 말 그대로 추종, 휴종. 추종 한자 같은 거죠. 추종이 뭐예요? 상계를 따라다니는 하인이죠. 상계를 따라다니는 이런 하인. 다시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수레와 말과 추종이라 하겠습니다. 그냥 추종 상절 따라 추종을 메다 추종을 메고 추종을 뭐뭐하여 여기 이제 이가 앞에 문제가 뒤에 문제를 순접해 주는 거예요. 메어 하니까 메어 내어서 그 다음에 송 보내고 또한 차생약됐어요. 맞이한다. 송령 보내고 또한 맞이한다. 누구를? 그들의 기 백성이죠. 기목 그때 목은요 목민간 목자예요. 백성 그때 민은 다스리다. 동물을 우리가 가축을 친다 말이죠, 그죠? 친다, 치다, 기르다 그런 것들인데요. 다스리다,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예요. 그래서 뭐 이건 이제 문장에 따라서 적절히 이제 여기서 수령이라고 번역했어요. 수령. 그의 수령을 보내고 맞이한다. 이게 됐었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쓴 거는 지금 왜 나왔죠? 이 요거 영문이 뭐뭐 하여 뭐뭐 하고 뭐뭐 해서 그 위에 썼던 우리가 앞에 썼던 이하고 같아. 순접 이하고 뜻이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수레여자예요. 수레여 수레여 간체는 안에만 요걸 써요. 추 하는 거 요거는 말막자에다가 이 꼴추죠. 꼴추 간체는 이렇게 써요. 종의 간체는 간체는 이런 아주 이거죠. 추종 간체를 좀 이렇게 썼죠. 예. 다음 예문 이리 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볼까요? 열 열이죠. 친척지 정담 친척지 정담 자 보겠습니다. 요 친 친척 요 친척 간체를 쓴 거예요. 요거는 뭐뭐를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친척의 이청은요 오늘 정성, 뭐 진실. 여기 이제 형용사가 하면은 정답다, 정다운 답 이야기죠. 친척의 정다운 얘기임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친척과의 정담을 정다운 얘기를 즐거워하고 그렇죠? 친척지 정담 친척과의 이렇게 번역을 해요. 친척의 친척끼리 가는 게 아니고 친척과의 정담을 즐거워하고 하고 뭐뭐 하고 하는 이가 생략됐어요. 앞 문제와 뒷문제와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락 간체로 쓰면은 락차 이렇게 써요. 간체. 이건 뭐 즐기다. 무엇을 즐기다. 그 다음에 금고 금은고와 금녀서 이때 서는요 책이죠. 책 써서 금은고와 책을 네. 금은고와 책을 그 다음에 쓴 건 뭐예요? 이자를 썼네요. 금은고가 뭐뭐 하여 금은고와 책을 즐겨 뭐 이자 대신 이자 써도 돼. 뭐 책을 즐겨 소 우 소는요 없애다. 우는 여러분도 아니 근심을 써죠. 근심을 없앤다. 근심문제 간체는요 음악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렇게 써요.
이해하셨죠? 예. 다음 마지막 문장이요. 97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장 예문. 이자가 손주법 수사를 쓰인 문장의 예입니다. 읽어봐 주십시오. 자, 읽으셨습니까? 좀 기내 읽어볼까요? 성인. 성은 단체 이렇게 씁니다. 성인. 그 다음에 정. 그 다음에 화.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위복. 자, 이거 가보겠습니다. 이 선의 간체는요, 이거는 굴리다. 그러다가 되고 굴리다. 타동사 굴리다. 바꾸다. 이 화의 간체, 재앙화 화의 간체는 여러 개입니다. 뭐뭐 해서. 이거 순조 왜 이, 순조에서 무슨 이를 썼어요. 그죠? 화, 성인은 화를 굴려서 위너일 때 만들다. 곡을 만들다. 물론 이에다 이를 써도 돼요. 위 대신에 만들고 문장 전체를 잊죠. 넘어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를 또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지사. 지혜롭다 선비사. 지혜로운 선비죠. 지사. 지혜로운 선비는 인 해. 자, 이는 무엇으로 인하여 또는 무엇 때문에. 이때 패는요, 패배. 패배, 패는 이랬을죠. 이거 패배 배자이네. 달아날 때도 그랬지. 패배를 인하여. 지산, 지혜로운 선비는 패배 때문에, 패배 때문에 무엇 하였어, 무엇 했어. 순조조서 이를 썼어요. 그렇죠? 패배로 인해서, 패배 때문으로, 때문으로 인해서, 패배로 인해서, 그 다음 뭐가 성, 성. 성은 이루다. 이 성은요, 성공하다. 아, 승리. 승리. 성의 간체는 이거예요. 말생 듣고 있어요. 성리. 승리를 이룬다. 자, 지혜로운 선비는 패배로 인하여서. 이때 있어도 돼요. 또 패배로 인하여서 승리를 이룬다. 승리를 이룬다 또는 승리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순조 접속사를 이제 봤는데, 이자하고 이자, 써 이자로 우리 알고 있는 이자하고 말일 이자하고 그게 봤어요. 저건 예문이 안 나오네. 뭐만 하자마자 말 저건 예문이 안 나오니까 다음에 나올 때만 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자 한번 볼게요. 이자. 자, 이자가 우리가 앞에 보니까 변결 접속사로도 쓸 수 있고요. 순접 접속사로도 쓸 수 있어요. 또 역적 접속사로도 쓸 수 있어요. 또 가정 접속사. 이는 다 써요. 네 가지 다 써요. 문명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문명을 보고 판단. 그런데 이에서 접속사로 쓰기는 쓰는데 이를요. 이게 제가 사진을 찾아보게 해서 이게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순접하고 병렬이란 말이에요. 순접에도 이가 쓸 수 있고 순접에도 뜻을 보면 이게 또 뭐뭐와 뭐뭐하고 이것도 뭐뭐하고 같아요. 실제 보면 병렬하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를 쓰는 경우 이를 병렬이나 순접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병렬 접속사. 자, 첫째 이거는 같은 종류의 단어 같은 종류의 단어의 단어. 단어는 다른데 종류가 같다. 예를 들면은
같은 이제 아름답고 귀하고 중하다. 그렇죠. 부하고 귀하다. 부하고 부유하고 귀하다. 이들 뒤에는 부하다는 거하고 귀하다는 형용사 같은 종류잖아요. 형용사라는 거죠. 품사가 없어요. 이럴 뒤에는 부, 이, 귀하고 이를 쓸 수도 있단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 앞에선 병렬 접속사에 나오는 여라든지 뭐 차라든지 또 급이라든지 이런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를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같아야 된다. 또 문장과 문장이에요. 문장과 문장. 문장이라고 했어요. 문장. 이건 주어 동사가 들어갔다. 주어 수로가 있더라고. 문장과 문장. 그가 내가 가자 가고 아 맞이하고 이런 것을 보내고 이런 말씀입니다. 글을 보내고 아 내가 글을 지합시다. 글을 보내고 또 너가 너는 영지 글을 맞이한다. 주어 수로 주어 수로자. 이런 경우에 이를 쓸 수 있다는 거. 쓰다는 거. 그럼 문장과 문장 같은 종류다. 그러면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다, 그죠? 문은 접속사로 쓰지 않는 경우. 요거를 생각하시는 거. 더 쉬운 거. 일단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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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명사는 안 쓴대요. 명사 이 명사 안 쓴대. 명사. 그러니까 명사에 적한 말 그만한 뭐가 있을까요? 사람과 뭐 예를 들면 새 사람 명사 새 명사 이럴 때 이를 안 쓴다는 거예요. 이를 안 쓴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 여라든지 이런 걸 써야 이를 쓰면 안 된다. 그다음 구 구와 구 이거 절이었었어요. 절 주어와 수로 절이었죠. 구와 구 구는 문, 단어가 두 개 이상인데 조수로가 아니죠. 이럴 경우에도 이는 안 쓴다는 거. 이럴 경우에도 여라든지 이런 걸 쓴다. 병렬 접속사.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를 쓰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면 돼요. 명사와 명사. 구와 구에는 일반적으로 이. 이거를 순조적으로 이걸 안 쓴다. 그 외에는 같은 형사, 형사, 부사, 부사 같은 이거에는 또 이를 써요. 병렬접속사로서도 이를 씁니다. 조금 복잡하죠? 참고로 해놓으시다가 다음에 할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조접속사는 여기까지입니다.